말씀하고 좀 염두에 있어서 저도 좀 놀랐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와 이제 저희 가족에게 교회 나가라 하고 이제 유언을 남겨주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의 어떤 그 말씀 한마디에 교회 나가야지 했던 건 아니고요. 외할머니의 지나온 삶들을 돌아봤을 때, 외할머니가 그토록 찾으셨던 그 하나님, 나도 궁금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나가셨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요, 49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대요. 쓰러지셔서 반신불수의 몸으로 오른쪽이다 막으셨거든요. 그렇게 30년을 사셨어요. 제가 외할머니와 제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되게 오랫동안 같이 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저희 외할머니 모습이 이 베란다, 작은 베란다에 앉으셔가지고 성경책 앞에 펴놓으시고, 이제 오른손을 못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왼손만 쓰시잖아요. 왼손으로 이렇게 무릎 붙이시면서 찬송 부르시고 또 이렇게 성경책 계속 읽으시고 그 모습이 계속 생각나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막 성경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려서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무슨 이야기인지 되게 막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성경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 어떤 그 지나온 삶들 때문에 교회 한번 나가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가게 됐고, 그 작은 교회에 작은 성가대 지휘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주셨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가대 지휘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또 교회 나가다가 만나다 했을 것 같은데, 그 자리를 저한테 손에 쥐어주시면서 책임감 때문에 교회 나갈 수 있도록 저를 계속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을 했는데, 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사람이 한 번에 바뀌지 않더라고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저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가대 지휘하는 굉장히 참한 처자로 다니고, 교회 밖으로 나오면 다시 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반 다른 그런 삶을 한 5년 정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가, 정말 막다른 길에 섰을 때,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30대를 앞두고서 내가 30대를 너무 또 이렇게 그냥 허송세월을 보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마지막으로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눈 찬양은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가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겼어요. 그 전에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이제 말씀 전하실 때 딴 생각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고, 또 성경을 막 궁금해하는 마음이 생겼고, 또 외할머니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그 성경 이야기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이 찬양이 저한테도 뜻깊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찬양,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을 나눈데,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